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열흘 뒤면 끝이 납니다. 막판 통과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법안,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 법안인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25기. 여기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만 매년 800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사용 후 해결료를 영구 폐기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원전을 뭐 일시적으로라도 운영을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특별법이 시작이다.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부지를 찾자는 게 특별법의 골자입니다. 여야가 발의한 세 가지 법안 모두 일단 원전 지역의 핵폐기물을 임시로 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전제로 합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 이 시설의 용량입니다. 원전 수명이 연장되면 핵폐기물 저장량도 계속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운영 기한이 아니라 최초 설계 수명만큼만 저장하도록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 21대 국회가 이 법안만큼은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원전이 있는 지역의 입장에선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으로 문제의 핵심은 반출 시기입니다. 원전 지역에 저장해둔 핵폐기물을 언제 영구 방폐장으로 옮겨 묻을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부산과 울산 같은 원전 지역이 영구 방폐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40년 동안 지금 핵폐기장을 찾았지만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부산 시민들한테 되게 원전 밀집도 1인데다가 핵폐기장까지 떠안게 되는. 지역사회와 탈핵 단체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 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 이달 말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최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과 엮여 통과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